안녕하세요. 다이솔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캠핑장에 나왔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날씨가 우중충하고요. 오후에서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네, 이 아이들을 물을 한번 싹 줬습니다. 네, 물을 준 지가 거의 한 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한 바퀴 쭉 주고요. 네, 물을 한 바퀴 주고 또 방제까지 했습니다. 방제. 한 달 전에 제가 방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또 방제를 할 때가 돼서 제가 또 방제를 싹 해줬습니다. 제가 쓰는 약이 있어요. 분재도 다 되고 모두 싹이라는 거 그 약이 있어요. 그래서 모두 싹을 줬습니다. 모두 싹 잡은다는 예, 이름 자체가 모두 싹입니다. 그래서 그 약을 싹 주고요. 오늘은 싹 줬더니 해가 싹 들어갔습니다. 이제 예. 오늘 이런 날 약도 주고 물도 주고 하기가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예. 뭐 장마철에는 물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들 아시는데요. 또 얘네들이 물이 고파하고 또 쭈글쭈글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예, 이렇게 만졌을 때 물캉물캉합니다. 물이 고픈 애들은 이렇게 물캉물캉해요. 예, 그럴 때 물을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이 고파 보여서 제가 물을 싹 주고요. 약을 또 한 바퀴 싹 줬습니다. 예. 요즘에 깍지들이 제 아이들한테는 깍지가 보이진 않은데요. 깍지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, 이웃님들 예. 보니까 깍지가 많이 있고 응애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응애약하고 모두 싹하고 싹 줬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지 제 거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. 예, 주기적으로 약을 잘 쳐줘서 그런지 예, 싹 건강해 보이고 깍지 같은 거 안 보입니다. 오늘은 이 아이가 더 이뻐 보입니다. 예, 색깔도 더 들은 것 같죠? 어마어마하죠? 너무 멋있어요. 예, 우와, 어느 분은 이게 싫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좀 돌기 올라오고 이런 거 싫어하신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. 네, 오늘 제가 약을 또 어느 약을 주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. 네, 제가 전에는 이런 약을 썼습니다. 이런 약을 노피엠, 네, 노피엠이라는 준제를 사용했고 네, 응애약, 요 제라진이라는 응애약을 사용했고요. 요 불가사리는 칼슘제입니다. 네, 칼슘제도 약칠 때마다 제가 같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여기 유기농 모두 싹이라는 요 약을 제가 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진짜 아주 제 아이들이 건강해. 요 약 치고 난 뒤로는 아주 건강하고요. 벌레도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유기농이라서 여기 모두 싹입니다. 여기에는 충제도 되고 균제도 되고 여기 글씨 써 있는 거 보면은 뿌리혹병, 흰가루병, 녹균병, 흑색, 썩은 균핵병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네, 여기에는 모든 약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방. 네, 그러니 딱 이렇게 막을 쳐준다고 합니다. 네, 다육이들한테 이 약을 쳐주면 딱 막을 쳐가지고요. 벌레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. 요게 그래서 요 약을 지금 쓴 뒤로부터는 벌레가 안 보이더라고요. 네, 요 약 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을 오늘 요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쳤습니다. 오늘 네, 네 가지를 와 그래서 싹 한 바퀴 약을 쳐주고요. 네, 이 두드리들도 여름에는 깍지나 막 손깍지 같은 게 엄청 막 끼거든요. 근데 올해는 싹 건강한 모습입니다. 요 아이들이 엄청 건강한 모습이고요. 네, 그래서 요 약을 치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깨끗해요. 네, 깨끗합니다. 네. 오늘은 그래서 약을 싹 한 바퀴 쳐주고 물도 한번 네, 그리고 물을 주고 나서 약을 치는 거를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고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물을 한번 딱 쳐야지만이 이 벌레들이 혹시라도 이 속에서 벌레들이 숨어있던 벌레들이 물을 치면 약
바깥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. 예, 물을 치면, 물을 주면요, 이 벌레들이, 속에 있던 벌레들이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. 그럴 때 약을 쳐주면 약 효과가, 예,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고수님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그것도 저도 배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물을 한번 싹 주고요. 벌레가 싹, 흙 속에서 숨어있던 벌레들이 싹 올라오잖아요. 그럴 때 약을 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해서요. 한 달 만에 약을 친 것 같습니다. 지난 6월 7일 날 제가 약을 쳤더라고요. 오늘은 7월 7일이잖아요. 제가 한 달 만에 약을 싹 쳐줬습니다. 예, 균, 저 모두 싹이기 때문에 균잭, 풍잭 다 되는 거라서. 예, 한 번만 쳐도 됩니다. 예, 아주 편해요. 예, 유기농 모두 싹은, 예, 제가 요거를 알게 된 계기가요. 우리 형부가 농사를 짓는데요. 요 약 쓰고서 벌레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엄청 작물이 잘 되고요. 오, 막 콩알이 엄청 굵게 되고요. 벌레가 안 보여가지고, 예, 벌레 먹은, 콩이 없다고. 그러시더라고요. 콩이, 벌레 먹은 콩이 한 개도 안 나오고 아주 땡글땡글 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예, 그거를 제가 한번 써보기로 해가지고 썼는데요. 진짜 좋아요. 수미 미티꽃 너무 이쁘게 지금 필력하고 있죠? 예, 이 아이는 조금 더디고요. 이 아이가 지금 필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, 러블리 로즈인데요. 조금 쭈글쭈글하죠. 예. 이 아이는, 제 거는 아니고요. 있습니다.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. 예. 소인재가 엄청 건강하게 잘 크네요. 올여름에. 예, 너무 이쁘죠. 소인재가, 엄청 건강해지고, 튼튼해졌습니다. 아주 많이 번식했습니다. 이렇게. 커졌습니다. 얼굴이. 예, 이 아이는 한조소금. 엄청 이뻐요. 색깔이 한조소금처럼. 네. 비가 또 쏟아지려고 하네요. 깜깜해졌어요. 여기 제 저기 물로 찰나들인데요. 제 오늘 저 아이들도 물을 한번 싹 주고 약을 쳐줬습니다. 물을 한번 싹 둘러주고, 네, 물을 흠뻑 주진 않았어요. 이렇게 한 바퀴만 이렇게 줬습니다. 흠뻑 주진 않고 이렇게 한 바퀴만 주고 그러고서 약을 쳐줬답니다. 예, 지난번에 제가 얘가 뭘로 쳐란대요. 한쪽이 물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짝에서 말리고 있습니다. 지금 화분 분갈이 안 하고 화분에 그냥 앉혀서 말리고 있습니다. 대품인데요. 대품인데 이렇게 됐어요. 네, 벨로스 꽃이 지금 해가 안 떠서 아물었네요. 벨로스 꽃. 요 아이는 나탐철합니다. 나탐철합. 요 아이도 물이 드는, 진짜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. 물이 좀 다 빠졌습니다. 네, 나탐철합과 여기 하나 있고요. 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똑같이 생겼죠. 얼굴이 쌩얼 하나 있고 뒤엔 철하고. 네, 나탐철합과 이렇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두 개가. 예, 요 아이는 뭘로 철았네요. 엄청 이쁘게 크고 있죠. 아주 짱짱합니다. 따글따글하고. 요 파랑새 좀 보세요. 파랑새 너무 이쁘죠. 파랑새가, 예, 이렇게 달달 묵었습니다. 달달 달궈지고 있습니다. 너무 이쁘죠. 오, 저기 피어리스 좀 보세요. 피어리스. 색깔이 물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. 와,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. 네, 이렇게 해서 저 오늘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비가 억수로 온다고 하니까 단돌이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